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제를 물어봤더니 동력 전달 장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축과 차동장치, 차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하죠. 그런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는 클러치가 있습니다. 이 클러치를 실제로는 못 만들겠고 모양은 비슷하게 출력을 했는데 엔진 마지막 부분에 달린 원판이 플라이 휠입니다. 그 위에 마찰재가 달린 클러치 판이 놓이고 또 그 위에 가운데가 오목하게 튀어나온 압력판이 있습니다. 이 압력판이 클러치를 누르면 동력이 전달이 되고요. 띄우면 동력이 끊기는 거죠. 자, 클러치 모양을 플라이 휠에 연결을 시켜주고 변속기의 입력축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클러치의 높이와 변속기의 입력축의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나무를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주고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설계 파일 다운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진축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보죠. 추진축은 FR, 즉 후륜구동 자동차에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전달해 주는 장치입니다. 트럭 밑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축은 차량이 방지턱을 지나거나 뭐 기타 도로 상황 때문에 추진축의 길이가 변하고요. 각도 또한 매번 바뀌어서 양끝과 중간에 유니버셜 조인트로 연결을 해서 약간의 변동에도 문제없이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재 이음 중에서 훅 조인트만 반영을 했어요. 끝에 이 부분이 요크인데 두 개의 요크가 십자축을 통해서 회전력을 전달해주는 구조인데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작동도 확실해서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동기어는 추진축의 토크를 양쪽 바퀴로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정비소에 가면은 대후라고들 하죠. 그런데 자동차는 커브를 돌 때 안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보다 회전 반경의 반지름이 작아서 안쪽 바퀴의 회전수가 바깥쪽 바퀴보다 작아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바퀴가 같은 회전수로 커브를 돌면은 언더스티어나 슬립이 되어서 차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이 차동장치가 바퀴의 구동력을 나눠서 좌우의 회전을 다르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다 완성이 되고 실제 구동할 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들이 간섭 없이 잘 회전할 수 있게 각 부분에 베어링을 결합하고 추진축에서 온 토크를 차동기어에 공급해주는 기어입니다. 너트와 무드볼트를 이용해서 축이 헛돌지 않게 고정을 해주고 적당한 간격을 위해서 여러 개의 와샤로 길이를 정해준 후 추진축과 연결될 수 있게 앞쪽으로 빼주고요. 똑같이 볼트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기어 뭉치를 본체에 고정을 하면 추진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기어도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바퀴로 토크를 전달해주는 축은 차동기어 양쪽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어가 회전함에 따라서 축도 회전을 하겠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차축이에요. 차축은 바퀴를 통해서 차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인데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서 간단히 조립 후 고정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차동기어 스플라인에 연결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진축 반대 부분은 변속기 출력축과 결합 후 고정을 시켜주면 세 번째 자동차 관련 만들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동을 시켜보죠. 스위치를 키면 엔진이 작동을 하고요. 클러치를 지나서 변속기로 이동을 하여 1단, 2단, 3단, 4단으로 원하는 회전 속도를 정하게 되면 그 속도의 추진축이 회전을 하고요. 차동기어에서 양쪽 바퀴로 동력을 분배해서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추진축은 일정한 각도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차동기어에 토크를 전달을 해주네요. 차동기어 내부를 확인해보죠. 뚜껑을 열어서 보면 기어 뭉치 전체가 회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뒷부분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큰 기어만 회전을 하고 가운데 있는 작은 사이즈의 기어는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쪽 바퀴를 손으로 잡게 되면은 잡은 바퀴는 멈추게 되고요. 그 반대쪽 바퀴의 속도가 약 두 배 정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어 뭉치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평소에는 가운데 작은 기어가 회전을 하지 않지만 한쪽 바퀴를 손으로 잡으면 바퀴 축과 연결된 이쪽 기어가 회전을 하지 않고 위쪽의 기어를 통해서 그 힘이 반대쪽 바퀴 축 기어로 전달이 되어서 그 반대쪽 바퀴가 더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찰력이 큰 바퀴의 회전력이 반대쪽 바퀴로 전달이 되어서 양쪽 바퀴의 속도를 알맞게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설명이 힘드네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에요.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만들기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하지만 다음 주도 재미난 만들기 영상은 업로드가 됩니다.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